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방에 달수 있는 미니 팝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과 끈, 그리고 구슬 비즈가 필요해요. 자, 색종이 한 장으로 팝잇을 만들려면 색종이를 먼저 잘라 주어야 되거든요. 자, 가로, 세로 3cm씩 잘라 주세요. 3cm. 이렇게 가로, 세로 3cm씩 자르고, 이 정사각형 이거를 또 4등분 해주세요. 자, 색종이를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팝잇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네모로 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더 네모로 반을 접고 펼쳐줍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으로도 한번 반을 접고, 그리고 한번더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펼쳐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이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삼각형이 이렇게 마주보게 접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선과 여기선이 만나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 삼각형의 중심은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선과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삼각형의 중심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기.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 모서리가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그리고 이선 따라서 위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뒤집어서도 똑같이 접어줘요.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고, 그리고 여기도 접고, 요선 따라서 위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펼쳐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펴주면 이렇게 미니 팝잇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세 장도 접고 올게요. 이렇게 팝잇을 만들고 왔어요. 자, 이제 이거를 네모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날개가 있는 부분에 말고 없는 부분에 날개가 있는 걸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붙여볼게요. 자, 요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이 날개 부분도 풀칠해서 여기에 붙여줄게요. 여기 3cm씩 잘라두었던 종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띠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요거를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자, 요렇게 접고 여기를 풀로 붙여줄게요. 자, 요렇게 띠를 만들고 왔어요. 이 띠를 여기 끝에부터 요렇게 돌아가면서 요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팝잇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팝잇에 고리를 달아줄 건데 여기 아까 띠를 붙였던 이 띠가 완벽하게 마르고 나면 이 고리를 연결해 주세요. 자, 송곳을 이용해서 팝잇에 구멍을 내줘야 되거든요. 여기 모서리 부분을 해도 되고 여기 정중앙에 뚫어도 돼요. 자, 적당한 위치에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을 자,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왔어요. 그리고 이 리본을 반을 접어서 여기 구멍 안에 넣어주세요. 이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뾰족한 거를 이용해서 여기 사이에 그냥 이렇게 끈을 넣어주세요. 두 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 두 줄을 한꺼번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매듭 찍고 이 끝에를 정리해주고 당겨보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매듭이 커서 구멍보다 매듭이 커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이 끝을 잡고 이제 비즈를 넣어볼게요. 넣어줍니다. 두 줄을. 자, 그래. 그리고 이 끝에 내리고 여기도 비즈가 빠지지 않게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자. 잘 묶어서 이 끝에 맞게 매듭이 생겨지게 살살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비즈도 빠지지 않고 예쁜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가방에 달 수 있는 미니 팝잇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요렇게 만들어서 활용해 보세요.